네, 안녕하세요. IT 지방송 진행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이제 IT 신상털기 3월부터는 이제 IT 프리뷰를 바꿀 건데요. 네, IT 신상털기 오늘 보안 편입니다. 보안 편에 두개 기업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우리 CCTV가 요즘 CCTV도 개인 정보를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CCTV에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지 이런 관점을 마크 애니의 박경수 팀장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크 애니 박경서라고 합니다. 네네. 자, 먼저 이제 제가 궁금, 마크 애니가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여기도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DRM 쪽에 예. 뭐 근데 이게 어떤 저도 이 외국 회사인가 뭐 국내 회사인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예. 예. 확실하게 그걸 밝혀주시죠. 마크 애니 어떤 회사인지. 마크 애니는 순수 토종 네. 국내 아, 기업이고요. 1999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 설립 초기에는 워터마킹이라는 솔루션으로 아. 회사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서가 나갈 때 이게 어떤 그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걸알수 있게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문서 보안 솔루션이나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솔루션, 그리고 컨텐츠 보안 네.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국내 기업에, 그리고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마크 애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마킹을 한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문서에다 마킹을 막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영상 쪽까지 이제 마킹을 하시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CCTV 영상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공공기업이나 응? 그다음에 지자체, 일반 기업 등 CCTV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영상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도입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 영상 속에는 워터마킹 솔루션, 그다음에 DRM 솔루션 등 네. 저희 마크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아.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이제 문서에서 10몇 년 동안 축적하셨던 그 노하우를 이제 영상에다가 이제 접목시키신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점 그 컨텐츠 보안이라는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다가 저희가 3년 전부터 CCTV 영상 보안이라는 솔루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CCTV 영상 보안 쪽에 뭐 팀장님이 기획하실 때 예. 뭐 어떤 아 그래 이쪽 해야겠다라고 딱좀든 이유가 뭐였어요, 처음에? 당시 한 4년 전쯤에는 이 국내 지자체나 CCTV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개인 영상을 어떠한 보안 조치도 없이 USB에 담아서 외부로 반출하고 네. 또그 반출된 영상이 오남용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솔루션의 필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네. 저희한테 이제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요즘은 또 이런 단순하게 그 CCTV가 이렇게 유출이 돼가지고 단순하게 재미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악의적인 걸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죠? 예, 요새 그렇습니다. 보안 추세도 보면 굉장히 진흥화되고 악의적이 됐어요. 그죠? 그렇죠. 2000년 이후에 이런 보안 사고들이 상당히 급증하는 추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급격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에 대한 유출은 실제 특정한 개인이나 이런 개인정보를 갖다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보안 요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그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어디 연수원을 가셨어요. 연수원을 가셨는데 밤에 이제 연수원이 뭐 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모컨으로 거기서 세팅하는데 뭐그 CCTV를 그 객실에서 CCTV를 볼수 있는 그뭐 그게 있었나 봐요. 메뉴가 암호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무심코 그냥 암호를 0000 했더니만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수원에 그 뭐야 그뭐 세미나를 무슨 룸에 그 객실에서 그 현황을 다본 거죠. 네. 자, 원칙적으로 얼마나 보안이 허술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영상을 갖다가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이렇게 열람하는 거는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고요.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CCTV가 요즘 뭐 여기 500 우리나라만 500만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요? 예, 공공하고 민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500만 대 이상이고요. 지금 수치가 2016년 말에는 거의 1000만 대 가까이 지금 그렇죠. 될 겁니다. 요새 뭐 편의점마다 또 있으니까 그렇죠. 블랙박스까지 치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거의 집계가 안 응? 될 수준일 그죠? 겁니다. 예. 여기 뭐 지금 우리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찍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이 이제 하루에 출근해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가 보통 60회에서 150회 이상 노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 매시간 찍히니까 이렇게 그렇죠. 라이브로. 네. 진짜 이게 정말 그 영상이 이게 진짜 막 노출되면 이것도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영상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되고요. 특정한 목적에,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반드시 폐기가 되어야 되는 요소들이고요. 예.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예. 여기 개인정보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는 지금까지 어떤 뭐 우리 주민번호라든지 예. 그런 거가 유출됐을 때만 어떤 그 노출된 기관이 어떤 그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예. 그러고 받는 건지 예. 영상이 예. 영상이 유출되더라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가지고 예. 어떤 그 페널티를 받게 그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는 개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가 모두 개인정보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용의자나 용의 차량 네. 외 제3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통 아시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모자이크 처리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침해가 되는 게 됩니다. 네네. 똑같은 이제 어떤 그 주민번호 나가듯이 예, 똑같습니다. 자, 그 요거는 어떤 사고입니까? 보안 사고 요거는요. 예, 2016년 초에 러시아에서 이제 인색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국내 뭐 공공기관은 아니었습니다. 네. 민간기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해킹을 해서 보여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이제 저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제 CCTV 비밀번호 관리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 사건입니다. 네. 어저께 제가 그 보안 관련된 방송을 했는데 예. 어저께 이제 본넷 관련된 걸 했거든요. 아, 예. 이제 본 이런 CCTV도 예.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얘도 이제 본넷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참 이런 것들이 진짜 사물 인터넷이 되면 더 많은 센서에서 더 많은 영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안 요소는 상당히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게 현재 국내에서 어떤 기관들에 지금 이것이 좀 그래도 많이 쓰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까지는 저희 이 CCTV 영상 만출 보안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보통 운영하고 계시는 CCTV 통합 관제 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항, 항만, 그다음에 이제 유통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백화점 네네.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그 도입이 되려면 뭐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뭐 어떤 셋업하는 것이 복잡한지 뭐 그 절차 좀 말씀해 주시죠.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요. 네. 어떤 영상 뭐 관제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자치구나 시군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아직까지도 이제 2018년까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쪽에서 해당되는 자치구의 CCTV 영상을 모두 통합 관제를 하기 때문에 영상은 거의 대부분 그 관제센터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요. 네. 보통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경우의 수는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가져가시거나 또는 민원인이 자기와 관련된 영상을 요청했을 때 이제 외부로 네네. 나가는데 그럴 경우에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암호화나 워터마킹을 삽입을 한다거나 네. 마스킹 처리를 하는 그런 보안 조치를 한 이후에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뭐 이 솔루션을 거기다가 이제 뭐 계약이 돼가지고 예. 솔루션을 뭐 구축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린다. 예, 시간은 한 하루 이틀 정도 예, 작업이 걸리고요. 이거 배우는 것도 금방 배웁니까? 그럼요. 사용 뭐, 방법은 포토샵보다 쉽습니까? 거의 그에 비슷한 수준이고요. 보통 인터넷을 사용하시거나 네. 하시게 되면 네. 보통 저희가 교육을 한 이틀 정도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네네.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앞으로 요게 지금 나온 지가 지금 이제 이 솔루션이 한 4년? 3년 예.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게 요새 워낙 또 어떻게 앞으로 이것이 진화될 것 같아요? 이 솔루션이? 이 솔루션은 현재까지는 공공 쪽에서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민간 전 분야로 좀 확산이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대단위로 CCTV 영상을 갖다가 활용하거나 네. CCTV를 운영하고 계시는 뭐 공장이나 기관, 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상에 있는 그 어떤 개인 정보들을 이제 마킹해주고 예. 보호해주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제품이 없어졌어요. 공장에서 물건이 예.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을 때 그거를 뭔가 좀 영화 보면
특정한 사람의 얼굴을 인지해가지고 얘가 어디 있는지 막 찾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여기 뭐 적용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아,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얼굴 인식이나 안면 인식을 그렇죠. 통해서 네네. 특정한 사람을 찾는다거나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네. 출입을 한다거나 했을 그러니까요. 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네. 민간에서는 어떤 공장과 제조업체에서는 사실 거기에 어떤 그런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보다는 뭐 그 우리 여기 내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감시라고 할까 네. 나중에 통제나 이런 뭐 잠재적 위협에 대한 네. 어떤 방지 같은 것에 되게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게 같이 되면은 굉장히 좋겠네요.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현재 그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요게 지금 실제로 그러면 이게 사례 같은데 예, 네. 예.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능이라고 해서요. 네네. 그 CCTV 영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사람이나 차량이 움직이고 한 영상들이 이제 당겨지게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그 정보 주체를 제외한 제 3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마스킹을 하긴. 주로 모자이크 처리라고 이제 보통 많이 네. 얘기를 하시는데 찾고자 하는 대상 외 제3자의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마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 마크엔이 같은 경우는 일괄 마스킹이나 추적 마스킹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특정한 객체만 선택을 해서 객체가 움직이더라도 따라다니면서 마스킹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괄 마스킹은 움직이고 있는 모든 객체를 찾아서 마스킹을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그 요 DRM 쪽 있지 않습니까? 원래 DRM 예. 오래 하셨으니까 예. 궁금한 게 요즘 DRM은 시장에서 요즘 사실 거의 쓸만한 데 많이 쓰지 않나요? 시장이 많이 이제 성숙되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많이 성숙되어 있죠. 네.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보셨고 하지만 아직까지 중소규모의 기업들이나 네. 이런 쪽에서는 도입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도입을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문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되면 업무를 하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신 부분들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런 것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마크엔에서는 뭐 큐브라는 제품을 따로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네. 그런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에 쉽게 도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네네. 또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영상 보안 예. 그 요게 요것이 솔루션으로만 이제 공급되는 건지 예. 아니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지만 그런 고객의 그 사용 환경이 네네. 변할 때를 대비를 해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팀장님 그 답변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 이름 네. 좀 기억해서 이따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허성현님 마스킹하지 않은 원본을 보관하나요? 아니면 정작 원본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공공기관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공공기관은 그 법령에 따라서 원본을 30일 동안만 보관하고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에서는 그 영상을 가져가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보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간은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본은 저장은 하지만 30일 정도의 기간이 제한이 된다라고 그러면 30일 보시면 됩니다. 이후의 것은 예. 완전히 원복이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 스토리지상에서 삭제가 되고 저희 쪽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가져온 영상은 그 기간이 60일이면 60일, 90일 네. 동안 이제 보관을 하겠다는 정책을 세우면 더 보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그 영화 보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거 해가지고 예. 옛날 거 막 찾아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지에서 30일 지난 다음에 지우도 예. 그러면 영역 못 찾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 그거는 물리적으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원본은 네.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전민성님 CCTV 영상을 외부로 유출 시에 해당 영상에 대한 보안으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재생 기능, 영상 열람 횟수 제한, 영상 파일 재생 시 패스워드 설정을 통해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재생 가능 설정 등에 대한 보안 설정도 되어 있는지요? 예, 모두 가능하고요. 아, 네. 그 반출된 영상은 그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을 몇 번, 뭐 10회면 네. 10회면 10회 정도까지 네. 횟수 제한을 모두 할 수가 있고요. 재생 부분도 다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설정이나 그다음에 재생 가능 설정도 모두 가능합니다. 뭔가 이런 게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뿐만 아니라 네.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이분 전민 선생님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거기다가 그 룰이라든지 네. 뭔가 세팅하고 하는 것들을 잘 하면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다 DRM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제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숙님, 최근 개인 영상정보보호법이 입법 예고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개인 영상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또 입법 예고되셨습니까? 예. 이건 뭔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상에 대한 그 유출이나 이런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네. 영상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를 해서 개인 영상정보보호법이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 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면 뭐 어떤 거가 주 메인이 뭡니까 이거는? CCTV 영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고요. 그 영상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네.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크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요. 저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네? 더 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사장 입장하고 이게 직원 입장이 달라. 자, 그다음에 기업이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마크니 솔루션으로 보호법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기능들도 들어있는지요? 예,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현재 전체적인 초안 정도는 검토를 모두 한 상태이고요. 계속적으로 저런 기능들을 갖다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김동기님, 반출된 영상의 자동 폐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CD 매체로 제공될 경우는 자동적인 처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CD 매체로 되어 있을 경우는 삭제 처리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반출 자체를 갖다 CD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USB로 하기 때문에 모두 삭제가 가능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1초라도 지나게 돼서 재생을 시도를 하게 되면 알림과 함께 그 쉬프트 딜리트라고 해서 완전히 삭제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승호님, 암호화를 한다는 것은 동영상 파일에 DRM을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장경영님, 영상 자체에 대한 암호화를 실시간으로 장비로 찍어 저장하면서 암호화한다면 보안은 없을까요? 아니면 저장이 끝난 파일에 대해 암호화를 하는 것인지요? 실시간으로 저장하는데 암호화를 한다면 별도 장비나 인코더가 필수적인 것 같아서요. 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스토리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갖다가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암호화하는 그런 형태로 암호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석준님 질문이 약간 좀 번외 질문인데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범죄 해결 해소에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기존 CCTV 화면을 개선한 방법 없나요? 저거는 이제 CCTV 네. 자체를 그쵸. 교체를 해야 네네.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네. 자, 오늘 좀 번외 질문인데 이승호님도 개인 집 주변에 CCTV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지?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고요. 아, 본인의 그래요? 그 영역 내에서 외에는 불법이구나. 예, 그 개인 집 내 대문에 달아놓은 불법이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예? 네? 그건 괜찮아요? 그건 자기 집이기 때문에 상관이 아니 없고요. 밖을 근데 밖을. 그 영상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네네네. 그 영상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는 제3자 일반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규숙님, CCTV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되는 시점을 알고 있는데요. 아날로그도 마크엔이로 암호화가 가능합니까? 그건 여러 가지 절차를 인코딩이나 절차를 거쳐야 네네네. 됩니다. 김동규님, 최근 지자체 CCTV 급증으로 영상 제공 업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반출 시 필요한 부분의 검색 편집 작업도 업무에 부담이 되는데 컨텐츠 세이퍼의 이미지 객체 인식 및 마스킹 기능을 활용한 편집 작업도 가능한지요? 편집 작업은 마스킹을 하기 위한 작업 수준이고요. 네. 저런 검색 편집 작업은 별도로 VMS라는 그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김동규님, 이 마크엔의 컨텐츠 세이퍼를 통해 생성된 영상 파일은 무조건 워터마킹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아, 관리자가 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김한수님, 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캡처하거나 화면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에 대한 방지 기능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 마크엔이 워터마킹은 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한 부분들도 그 워터마크가 그 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유미연님, 영화처럼 CCTV 비정형 데이터를 축적해서 딥러닝으로 범죄 예측이 가능할까요? 현재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 다른 CCTV 제조사나 네. 이런 업체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심동환님은 CCTV 하면 범죄를 많이 연상을 시키는데 평범한 개인도 거의 24시간 노출되는데 앞으로 CCTV가 미아 찾기 및 블랙박스 상황이 올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예, 정말 그렇습니다. CCTV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 미아 찾기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아니면 뭐 채무자 찾기. 서비스 회사에서. 예. 네. 자, 이영규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최소 몇 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글쎄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효성님, 저장되는 스토리의 타입이 무엇인지요? 저장장치에 수명이 있을 거고요. 저장장치의 수명이 다 되는 시점에 CCTV의 시스템에 미리 알림 기능이나 저장장치 수명으로 인한 중요 정보가 손상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보통 CCTV 영상을 갖다 그 대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제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저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팀장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뭐 한 분 이름 불러주시죠. 네. 네. 아까 저 그 위에 계셨던 위에? 예. 전민성 님이신가요? 전민성 님? 네. 예. 네네. 자, 전민성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션마다 경품들이 있거든요. 자, 팀장님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마치고 가죠. 네. 금방 가죠, 시간. 예. 네. 예, 마크엔은 문서 보안부터 시작을 해서 전자문서 위변조방지 솔루션, 컨텐츠 보안까지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네. 관련된 솔루션을 열심히 개발을 해서 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이번 세션 1 마치고요. 세션 2가 뭐냐면 그 내부자 보호, 내부자들 정보 유출에 대한 거거든요. 그 어떻게 우리가 잘 보안을 강화시킬 것인지. 그 영상이 지금 5분짜리 영상 준비됐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바로 세션 2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